만약에 진짜 지구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마지막 날 뭘 하고 싶으세요? 답방이었네요. 살았네요. 가끔 커다란 기대를 하지 않고 봤다가 예상치 못하게 보물 같은 영화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겐 잔고, 분노의 적자, 멋진 세계, 밥정이 그러했고 영화가 이제 곧 끝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아쉬움이 들 정도로 추천하고 좋은 작품들이죠. 그리고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그런 감정이 또 드는 작품을 만났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세기 말의 사랑. 이유영 배우의 연기를 자주 접한 적이 없기도 하지만 임선혜 감독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조금 더 그런 인상을 주었죠. 임선혜 감독, 2020년 자신의 첫 장편 영화 입봉작 69세로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준 감독이자 그 내용은 20대 남자 간호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60대 여성이 느끼는 시선과 마주한 현실의 이야기였죠. 저도 리뷰를 하며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인물에게 처한 폭력적인 상황을 시각적으로 전시하지 않고 그 끔찍한 일을 구태여 반복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음에도 주인공의 심리와 불안한 감정을 잘 묘사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럼에도 소재가 주는 진입장벽과 분위기는 작품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관객들에게 어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기에 이번 작품 세기 말의 사랑 역시 조금 보기 힘든 작품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제가 마주한 작품은 통통 튀고 근래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잘 짜여진 여성 서사와 더불어 누구나 버릴 캐릭터 없이 모두가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하모니를 내고 있었습니다. 소재 역시 감독님의 전 작품인 69세였다는 것을 까먹을 정도로 힘을 뺐고 감각적인 장면과 OST, 연기와 구도까지 180도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근래에 본 작품 중 가장 좋은 작품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세기 말의 사랑에 관한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작품에 대한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쓴 돈 메꾸다. 조사받으러 온 경위는 처음이네. 누구? 나? 구도영이 마누라. 작품의 주인공은 영미. 이유영 배우의 비주얼이야 뭐 당연히 평범함보다는 아름다움에 가깝지만 회사 회계과에 일하는 영미는 삐뚤빼뚤한 앞니, 어딘가 답답한 성격, 다소 정돈되지 않은 헤어스타일, 심지어 영미란 이름까지도 그녀를 지극히 평범한, 아니 남들에게 잘 띄지 않는 인물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회사 정직테크에 근무하는 기사 도영. 얼마나 그를 좋아했으면 그가 갑작스레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사의 돈을 몰래 빼돌려 준 다음 자신이 부업을 하며 그 돈을 먼저 메꿔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내 회사에 들켜 나란히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도영에게는 씀씀이가 큰 아내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요. 1999년에서 2000년이 되고 지구 멸망이니 하는 말들은 우스갯소리가 되며 어느덧 시간이 지나 수감 생활이 끝나고 그녀를 맞이하는 한 여자가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감옥에 들어가기 전 들었던 도영의 아내 유진. 자신과 다르게 예쁜 얼굴과 딱 봐도 값비싼 옷과 구두, 시원시원보다는 거침없다에 가깝지만 할 말은 확실히 하는 성격에 무엇보다 자신과 정반대의 이 여자가 자신이 사랑했던 도영의 아내라는 사실이 더욱더 참을 수 없지만 그런 유진 역시 몸이 목 밑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영미가 유진에게 더더욱 모진말을 뱉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였죠. 그렇게 유진이 스스로 도영이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말을 거절했지만 자신의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지낼 곳이 없어져 결국 유진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기묘한 동거는 유진을 돌봐주며 헤어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던 준이 대회에서 1등을 해 상을 받으면 그 상금으로 도영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둘은 사사건건 부딪혀가며 때론 서로에게 상처 입히기도 하지만 서로의 아픈 곳을 함께 마주해주고 견뎌가며 보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몰랐던 비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비밀들을 마주하기 시작하고 아픈 과거를 딛고 영미와 유진은 과연 도영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도영이랑 잤어? 잤어도 아니라고 하겠지. 돈 받을 때까지 여기 있던가. 작품 세기 말의 사랑의 장점을 소개하자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작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캐릭터들은
관객들의 극에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조금은 답답하고 설정상 빼어나게 매력적인 부분이 없는 인물이라고 하지만 지고지순하고 선선적으로 남을 잘 돕는 착한 마음씨,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은 스스로 보잘것없고 혼란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영미를 더욱더 러블리하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그렇기에 영미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반대로 영미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미를 도와주기 위해 진심을 다해주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에 반대로 유진은 날카롭고 현실적이며 감정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본능적으로 그런 불안함을 감추려 강한 말투와 조금은 날선 말들을 자주 했죠. 자신이 믿어왔던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대부분 필요에 의해 자신의 곁에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둘의 마음을 가졌던 도영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도영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을 하면서도 상대를 웃게 해주는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진심을 잘 전달해주지 못할 때도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속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상대를 배려하는 순수한 마음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캐릭터들을 입체적이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이유영 배우, 임선우 배우, 노재원 배우의 인상적인 연기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색깔은 다 다르면서도 그 셋의 조화가 어우러지고 심지어 조연들마저도 셋의 연기를 뒷받침해주는 시너지를 내주어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장점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아줌마 나 고개 좀.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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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더 이상 못 지내겠어. 유진 누나가 성격이 좀 같긴 해도 그렇게 앞뒤가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밖에도 인물의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한 연출이나 소품들, 특히 세기말이라는 시기적인 특징을 쨍쨍한 색감을 통해 표현한 부분 역시 디테일을 잘 챙겼다고 느껴졌고요. 작품이 표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해와 사랑, 그리고 너무나도 다르게 계속해서 부딪히지만 그 안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인물들의 개연성과 필연성 또한 좋았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역시 과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인물 개개인에게 부여된 사건, 사고들을 마냥 무겁지 않게 표현하는 방식마저 좋았습니다. 짝사랑하는 남자의 돈을 메꿔주다가 감옥에 들어가 집도 돈도 없는 신세가 된 영미도, 목 아래로는 움직이지 못해 남의 힘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유진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착잡하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경쾌하죠. 물론 연기만으로 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원하게 속의 말이나 감정을 잘 말하지 못하는 영미 대신 유진이 대신 화를 내주며 응어리를 풀어주기도 하고요. 몸을 움직이지 못해 순환을 당하는 유진을 위해 영미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를 해주기도 하죠. 이렇듯 절대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대문자 E와 대문자 I가 서로를 점차 이해해가며 가까워지는 모습은 관객들로 하여금 은은한 미소를 짓게 해줍니다. 또한 작품의 후반부, 유진과 도영이 화상통화를 하는 장면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르적인 장점과 연출적인 강점의 정점이라고 느낄 정도로 좋은 장면이었는데 여전히 어딘가 묘하게 부족한 결과를 가져오던 영미의 아이디어, 영상통화 도중 잠금 화면이 걸리는 장르적인 코미디와 이를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유진, 보이지 않고 멀리 있음에도 로맨틱한 도영까지, 어쩌면 작품의 최고 명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걔는 진짜 포기한 거예요? 기회잖아요. 결과가 어떻든 간에 기회가 오는 건 혜원이잖아요. 사실 제가 그 몇 달 동안 본 작품 중에서도 단연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명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굳이 단점을 뽑아보자면 작품 내에 인물들 간에 얽혀있는 관계가 너무 많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관객들에게 정보로 전달될 필요가 없는 요소들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아서 어떤 면에선 모든 부분을 다 기억해두고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물과 인물들 간의 과거사들과 감정선이 중간부, 중후반부에도 새로 등장하기에 덜어내는 작업이 있었으면 조금 더 깔끔하고 담백하게 작품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나요? 세기말의 사랑,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끝까지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던데요. 후회도 없고.